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남자 한석준입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궁금해하실 내용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아, 이거 아닌가? 알쓸신집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네 번째입니다. 교육특화 아파트.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을 만한 쌩님이 1인 1가구 보급이 되지 않아 아쉬운 우리에게 교육으로 특화된 단지가 있다는데 다들 어딘지 아시겠죠? 역시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진정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아 단지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수창초가 있으면 물론이고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상업시설의 대구 최초 유명 사립교육기관인 종로 M스쿨 직영점이 입점된다고 하니 교육특화라는 말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입주민 교육특화 서비스인데요. 유아부터 중등반까지 개설하고요. 아파트 입주민에겐 수강료 30%를,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에게는 수강료 100%를 지원하는데 이 수강료 지원은 무려 2년간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한데요? 저도 저기로 이사 가고 싶네요. 그리고 마무리로 종로 M스쿨 직영점의 우수한 강사진까지, 교육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총망라한 단지입니다. 알쓸신집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다섯 번째입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여러분의 취향을 탕탕 저격할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만의 프리미엄을 소개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도 울면서 떠나가버릴 청정 특화 시스템입니다. 헤파필터,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 현관 에어 샤워 시스템, 빌트인 클리너, 미세먼지 방충망, 천장액 시스템, 에어컨, 드레스룸 난방 및 대기, 의료 관리기까지. 헤파필터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은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며 실내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빌트인 클리너는 입출 시 의류에 남아있는 잔류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또 현관 에어 샤워 시스템은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공기를 차단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미세먼지도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 아닌가요? 이런 힐스테이트의 프리미엄은 또 다른 섬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탁 트인 개방감을 주는 높은 천장고, 못질 없이 벽면 복도를 꾸밀 수 있는 픽처 레일, 그리고 선택 가능한 주방 높이까지. 말 그대로 뭘 좋아할지 몰라 세세히 다 준비했어. 마지막 알쓸신집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여섯 번째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오피스텔. 오마마마이, 오마마마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아닌 이곳에 작은 것들을 위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선호 지역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하는 데다 당첨 가점도 높게 형성이 되는 요즘,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아 청약 문턱을 넘지 못했을 뿐 2030 수요자들. 하지만 걱정은 노노노! 이런 그들을 위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한 별도의 청약 신청금을 받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등장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256실 전 호실에 시스템 에어컨 2대가 무상으로 설치되며 게다가 테라스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저기서 티타임도 가능하겠어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오케이, 기존 주택이 있어도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인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주거용 오피스텔. 1인당 각 군별로 총 2건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힐스캐스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힐스큐 진행을 맡은 한석준이었습니다.